갔다 왔다 그럼 집에서 빨리 가지 뭐하러 수초먹고 현주 와가지고 나를 동동그룹 한곳 갑시다. 인사 올리고 접받치고 인사 올리고 신나게 해줄 테니까 춤추시오. 아까 그 나온 새끼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나한테는 쳐도 되잖아. 간간이나 한번 당이야. 시부라 끝에 나왔으니까 그러지. 처음부터 부를 때 나왔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꼭 노래 끝에 나오고 노래 금방 끝났다고 난리야. 아이고 이거 엿장소 때 개판이네 정말. 근데 오빠는 언제 가요? 나 포항이야. 포항이라고? 우리 더럽네 올해 포항물이. 에? 아니 올해 포항물이 좀 더러워졌어. 작년에는 깨끗했는데. 아니 아까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상태하고 오늘 상태가 좀 틀리네. 어저께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말끔하게 생긴 데다 돈도 많더만. 근데 오늘은 어째 대가리도 하얀 것들 많아가지고. 오빠 이거 너희 둘이 거래처야? 아 시끄러워 죽겠다. 됐다.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 시끄러운 게. 옆에 대가동 부딪히고. 오빠 너희 둘이 거래처요? 아 무르익는데 그 나이트클럽 가면 돼. 왜냐면 나이트클럽도 입장료가 있거든. 거지 자리도 입장료가 있어. 언니는 입장료 되고 오빠도 입장료 되고 오빠 넌 안 냈잖아. 아 노래를 하라고? 요즘에는 각설이 매니저들이 많아요. 각설이를 이렇게 있잖아요.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 내가 왜 엿장수 됐냐면 엿장수 만들어서 하려고 엿장수 했거든요.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그때 너무 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있잖아요. 꼭 관리를 나를 해줘도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관리를 안 해줘. 0.2% 부족하거나 이렇게 고장난 내자주파들 아니면 상태가 0.2% 부족한 사람들이 꼭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지. 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냐면 지 것도 못 지켜갖고 이제 심심하게 남의 거 관리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노래해줘 오빠. 술 깰 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뭐. 회장 잘 한번 올리고 나보다 언니 네가 더 고생해. 백댄스 하느라고. 에? 아니 꼭 끝에 나오고 지랄이네. 좀 부를 때 나와야지. 다리가 긴데 왜 이렇게 느릴까? 그러면 알았어. 신난 거 해줄게. 뭘로 해줄까? 아미 생각을 힙 생각 그걸로 해줄까? 어? 아미새 한곡 갑시다. 에? 신나게 해줄게. 그럼 한 곡만 딱 추고 들어가 알았지? 어, 아미새 신나게 디스코로 해.
내가 더 수고했다니까. 내년에 돈 좀 벌어서 백댄서를 좋은 걸 구해갖고 해야지. 시간당 250원짜리 구해했더니 영시연차네 참말로. 그렇게 흔들어도 살 안 빠진가? 몸매 관리 어쨌든 잘했네. 앞뒤 구분이 없게 참 잘해놨어. 보니까 요즘에 여자들 미시적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딱 몸매 관리를 잘 하더라고. 언니도 몸매 관리 잘했어. 여기 맨날 운동 다니는 팬들도 몸 관리. 에, 오빠 너 시끄러. 내가 떠들 때 네 목소리가 더 커. 나 좀 떠들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판이다. 오빠 니까지 떠들면은 아니 딥지는 거야. 돈 많이 쓰네.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시끄러니까 나올 때마다 만 원씩 주면 뭐 남아. 아니요, 그렇게 팁을 많이 써버리면 이 방송국에서 찍어줄라 팁 줄라. 에, 저 이제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에, 오빠 잘 가요. 그래. 에? 시발 놈, 저 술공장을 내가 언젠가 물질러 불든 재야겠지. 술도 있잖아요. 이 술을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있잖아. 사람이 자세가 틀려지고 이 눈동자가 틀려지더라고. 이 눈동자를 보면 보통 술을 마. 언니 그쪽 패거리하고 같이 온 거 아닌가? 어쩐지 저쪽하고 이쪽하고 때깔이 좀 틀리더라고. 아니 저쪽 언니들은 강귤 농사 지다 왔는가 얼굴이 시커매. 농사 지다가 왔는가. 근데 이 언니는 아무리 스타일이 딱 얼굴이 보니까 서울 여자 스타일인데요. 같이 놀길래. 언니도 신랑한테 쌓이는 게 많구나. 에? 아니 언니 옆에가 신랑이에요? 여기가 신랑이에요? 근데 오빠 평소에 좀 잘해주셔. 쌓이는 게 많은가. 여기 와서 춤으로 다 부네 그냥. 에? 근데 오빠가 얼굴 봐서는 이제 바람 안 피게 생겼는데? 왜냐면 남녀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쪽이 인물이 이쁜 사람이 있고 한쪽이 또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딱 보기에 오래 살겠다. 왜냐면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불안해가지고 있잖아. 명이 짧아지거든. 근데 오빠가 불안할 정도는 아니라. 왜냐면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살면 있잖아요. 남자가 밖에 나가면은 여보 어디야 어디쯤 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못생기게 나가서 안 들어오면 안 물어봅니다. 일주일 안 돌아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래 수명이 긴 거야. 근데 잘생긴 남자가 밖에 나가면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언니는 수명 길겄다 언니야. 어? 언니는 명은 길겄어. 축하해. 똥, 응,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할래? 지금 신랑 못생겼다니까 좋아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할래?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은 팔팔구구라고 99세까지만 딱 살다가 금요일 밤에 깨끗하게 죽으면 돼. 왜 금요일 밤에 죽으라 그러냐? 금요일 밤에 죽어야. 요즘은 또 5일 근무가 많대요. 에? 금요일 밤에 죽어야 토요일 일요일 끼면서 문상객이 많아. 그리고 또 이제 연휴다 보니까 부짓돈도 많이 들어. 꼭 눈치 없는 것들이 월요일날 죽거나 나무 명절 세고 있는데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은 꼭 그런 날 죽는다 이거야. 팔팔구구라는 뜻이 그거요. 팔팔하게 99세까지 사시다 금요일 밤에 깨끗하게 가면 저녁에 밥 먹고 샤워하고 죽으면 된다 그 말이야. 어? 그렇지. 근데 인생이라는 건 있잖아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니보다 내가 내년에도 여기 또 와야 되는데 내년에 내가 혹시 안 보이면 엿장가 못 해가지고 굶어서 뒤진 줄 아시오. 신발아 여단하시 팔로 가야 대가리는 왜 이렇게 흔들었어. 요새 독약이 묻은가. 옆만 팔로 가면 대가리를 흔들었었네. 아니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말하기는 말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꼭 여기다 주둥이에다 마스크를 쓰고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여단 하나만 팔아줘야 대가리를 이렇게 흔들어. 오빠는 갈폼이네. 폼이 앉으려고 이렇게 딱 나를 이쁜 나를 보고 앉든지 그래 그렇게. 그 뒤에가 마누라요? 예, 예, 같이 놀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마누라요? 몰라, 나는요. 모르는 아줌마요? 그럼 남자들끼리는 거, 호래비들끼리? 호래비들끼리 두고 가요. 여자는 없고? 어쩌다가 여자가 없어? 나 멀리도 못하잖아. 아, 돈이 없는가 아니면 거기가 안 쓰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 남자들끼리 다니는 데는 문제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돈이 없거나 이게 안 쓰거나. 근데 여자들끼리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왜 성질이 더럽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아니야 아니 미안해. 우리는 성질 더러운 사람들 안 건드려. 근데 연희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들 막 딱 골라고 농담도 해. 고마워요 오빠. 아이고 예 머리 맛있게 까졌네. 왜 그래요? 딱 내 스타일인데 저 오빠가. 나는 머리 홀랑 까진 오빠들이 좋더만. 그래야 정력이 좋지. 언니 그거 얘기한 게 좋은가? 현전적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인사드리고
저녁에 바쁜가? 신랑들이 집구석에서 기다리는 왜 이렇게 가게가 바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빠진대요? 응? 10시밖에 안 돼. 집구석에 뭐 할 일이 있다고 10시인들 가고 있어. 언니네들은 집구석 갈 일 없지. 서방하고 나왔으니까. 에? 그지? 뭐 그럼 서방 아니라도 금방 붙어가지고 둘이 힐덕거리지만 애인이라고?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습니다. 애인이란 애인이란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맞잖아요. 사랑의 자에 사람이 자.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마누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애인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4일째잖아요. 오늘 이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게 자리가 잡히려면 일주일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장사에 큰 얽매이지 않고 지금은 공연 쪽으로 또 내일모레 식구들이 또 두 명 올 때까지 슬렁슬렁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은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저 내 노래 중에서 그 반차 노래 한 곡 주시오. 제가 다른 거는 안 팔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CD 하나만 잠깐 소개할게요. 이 CD는요 저 뒤에 나영구 단장님하고 저하고 올 겨울에 5,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저희들과 CD하고 DVD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휴게소에 가서 보시면요 저희 장돌뱅이 CD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냐면 13,000원,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13,000원, 14,000원 받습니다. 시간이 빠져요. 네.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